2017년 8월 15일 역사적인 재판이 있던 날이죠. 뭐 일간 언론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다. 예,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 예, 있죠. 이재용이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예, 5년 형이,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5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뭐, 정치권의 논평도 나오고, 많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재용 판결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방송의 시청자분들은 판결에, 마음에 안 드시겠죠. 예. 중요한 거는, 이재용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렇죠. 저 A형이에요, A형. 우리 제천행정님의 구독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재용 판결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저한테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형량은 모르겠지만 이재용은 반드시 유죄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형량은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재용은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 무죄 판결 날 경우에는 박근혜가 죄 없는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재용 어떻게 보냐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유죄 판결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 막그 방송 불허가 뭐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5년 적죠? 우리 시청자들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이재용 판결 5년에 대해서 그 댓글들을 쫙 봤더니 뭐딱 극명하게 갈리는 댓글들은 일베나 이쪽 애들은 이재용을 뭐 석방하라 뭐 이런 뭐 삼성이 없으면 나라 망한다 이 종북 좌빨 새끼들 뭐 이런 글들이 있고 대부분의 어떤 촛불을 들었던 민주시민들은 5년이 웬 말이냐 그런 어떤 글들을 제가 좀 봤어요.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1심 어떤 재판부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2심 여러분들 항소 안 하면 뭐 1심 판결에 대해서 뭐 확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항소를 함으로써 이제 2심 판결로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이 현대사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이 삼성이라는 이 글로벌한 대기업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공화국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어떤 60년의 철퇴가 오늘 내려졌다고 어떤 의미를 꼭 얘기하자 그러면 그 누구도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이재용이는 현재 구속이 돼 있고 오늘도 집행유예 없이 전그 어떤 형그 특검에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정말 전형적인 이병철 즉 박정희 시대 때부터 친정부적인 기업으로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에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말살당하면서 경제 위주의 성장을 했던 폐단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독일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도 여러분들 패전 국가였죠. 독일도 되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엄청난 복구를 하고 재건을 하는데 독일로 엄청난 시간과 세월을 보내서 독일도 지금의 어떤 서구 유럽의 최강자로 EU에서 어떻게 뭐 EU 대통령이에요, 독일이. EU의 대통령이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왜 독일은 저렇게 초인류 국가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패전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듣고 독일과 똑같은 출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독일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도 초인류 국가가 되지 못했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박정희 정권이 가장 이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지금의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 부각하는 이미지가 뭐죠? 선경제 후복지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가지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했던 많은 경제 정책들이 선경제 후복지라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 선경제 후복지에는 여러분들 말은 대한민국 복지는 경제가 먼저 발전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복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경제를 발전하면서 복지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뭐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여러분들이 늘 얘기를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얘기들 하죠.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경제 그 어떻게 보면 6.25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박정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화적 박근혜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 어떤 경제의 신으로 경제 대통령으로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에게 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제가 늘 여러분들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6.25가 가장 큰 영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 이 개새끼들 이름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지금 이 개새끼들이라는 건 여러분들 굳이 어느 당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왜 나왔지? 하도 당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이 바른정당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갑자기 당황해갖고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깜빡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런 어떤 그 박정희의 어떤 이 선경제 후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그치?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결국은 걔네가 선경제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은 그냥 노동자의 어떤 일하는 기계가 돼버렸고 결국은 지금의 삼성이라는 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된 것은 그 밑에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의 낸 세금에 의해서 삼성은 지금의 초인류 기업이 된 거예요. 박정희가 모든 일거리를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해주고 대기업은 그 돈으로 모든 특혜를 받고 모든 돈을 지원받고 해외 진출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진 돈을 또다시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라는 이 경제의 신화전적인 존재가 전쟁 얘기하다가 말이 엉뚱한 대로 갔구나. 결국은 이 박정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경유착이 정말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정희는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경제에 아직도 신화적인 존재가 되냐 이 전쟁의 공포라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그 얘기가 이 전쟁의 공포 속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 지금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 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다가 제가 엉뚱한 소리 했구나 욕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공포는 뭐냐? 여러분들 5.18은 5.18 광주 시민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예요. 왜 자유한국당이 호남 즉 광주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냐? 그걸 직접적으로 5.18 학살 현장을 보고 그 학살 현장을 귀로 들었던 부모님에게 듣고 그 부모님에게 5.18 때 이랬다라는 그 자식 세대 그 세대들은 그 5.18이라는 전두환이 저질렀던 그 학살의 트라우마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래도 다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광주의 특성, 그러면 광주의 어떤 제한적인 특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이런 정당이 6.25 전쟁 6.25라는 전 국민이 겪었죠. 6.25는 어때요, 여러분들? 전쟁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전부 전쟁을 겪었다고. 지금의 70대들. 그렇잖아. 지금의 70대 이상의 분들은 전쟁의 공포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공포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죠? 빈곤이었어, 빈곤. 전쟁의 공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건 빈곤이었어, 빈곤. 한마디로 보릿고개 빈곤, 진짜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인 시대였어요. 1950년대 후반, 1960년대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딴 거 없었어요. 내 새끼 굶을까봐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었어요. 밥만 먹고 살면 된다는,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공포와 굶주림을 겪었던 우리의 6.25 세대들이 늘 그들이 지금 이제 70대가 넘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니들이 뭘 알아, 그 당시에 밥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한심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한이었던 거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 후반 60년대를 겪으면서 애는 있죠. 밥 굶어서 진짜 아사하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진짜 내 새끼만은 밥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1960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가 이제 1960년 5월 16일 어떻게 보면 군사혁명을 일으켜갖고, 예, 군사혁명이란다. 5.16 쿠데타를, 나 일베됐어? 군사혁명이래요. 큰일 날 뻔했다. 예, 박정희가 5.16, 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맨날 4.19 혁명, 이게 헛갈려. 4.19 혁명, 5.16 쿠데타로 가야 되는데, 4.19 혁명 하다 5.16도 혁명으로 나. 예, 큰일 나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여러분들 결국은 이때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꽤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막 여기저기서 경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제 경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이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돈들이 어디서 들어오냐? 가장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여러분들 뭐 파독 광부, 그 다음에 파독 간호사,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중동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 60년대 파독 독일의 광부들과 어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간호사들이 가갖고 외화벌이를 하고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그 중동과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중동 붐이 사실 컸거든. 중동 붐을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어떤 일하러 가신 분들 꽤 있었을 거야. 아마 주변에 한 분씩은, 저희 삼촌도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니의 동생 중에 사우디 한번 갔다 오더니 집사더라고요. 정말 그런 60년대에는 어떤 새마을 운동을 기조로 해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박정희가 정책을 잘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원조도 엄청났어요. 미국의, 우리가 1950년 전쟁 이후에 우리가 경제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역사 얘기하다가 그거 혹시 기억나요? 1953년에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잖아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해줘요. 미국이 1950년대에 엄청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해줘. 그럼 미국이 늘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놈들이 왜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원조를 해줬냐? 우리나라를 벌써 북한이 한번 침공을 하고 호시탐탐 좀 위에서 노리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언제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미국이,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되면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 체제가 되면서, 한번 6.25라는 전쟁을 겪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만두다가는, 이게, 공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컸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해줘요. 그래갖고 그 원조를 바탕으로 사실 이승만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대부분 우리 농그 시골에서는 다 농토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한계 사실 미국의 원조였어요. 그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집권을 해서 이제 농경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나뭐 하다가 여러분들, 이재용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나 이재용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근데 뭐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필요해. 이재용으로 알라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원조고, 그럼 미국은 그냥 원조를 한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자기네들이 이 소련과 어떤 냉전 체제를 구축하는데,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진짜 날라가니까. 그러면 일본도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했었지. 일본도 위험해진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남한이 최적의 마지막, 자기네들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서 사실상 이승만 정부가 이제 서서히 그 지원으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를 조금씩 여러분들 탈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왔다 갔다 해요? 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승만이가 이제 조금씩 굶주림을 좀 탈피해서 보릿고개를 넘고 이제 좀 살만하고 하려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던 거지,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밑에 놈들이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계언을 통해서 영구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들어. 여러분들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여러분들 이런 거다 알잖아. 박정희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뭐야, 제1차 경제개발 계획 몇 년, 2차 경제개발 계획, 막 이거 외웠다고. 박정희 하면 떠올리는 게 경제개발 5개년과 새마을운동이라고. 그치?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박정희 머리에서 나왔냐? 아니다.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사실상 장면 내각이 들어섰었잖아. 우리가 사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바로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잖아.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하야를 하고 사실상 민주정부, 민주당 정권인 장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장면 정부가 사실상 그 당시에 뭐 많은 역사적으로 장면이 뭐 우유부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군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면 정부에서 그 경제를 담당했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 장준하 선생님이었어요. 그 장준하 선생님이 지금의 박정희가 하려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이라는 이런 것들을 장면 정부에서 장준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경제개발의 플랜을 짜놨던 것을 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마치 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장면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그 경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던 게 박정희였던 거고요.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박정희는 어떻게 하다 이게 박정희 얘기가 돼버렸지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박정희 이게 알아야 돼.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원조가 박정희라서 내가 박정희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 박정희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장면 정부가 있을 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딴게 아니야.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들, 박정희의 쿠데타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배경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군발이라고 얘기하지만,
1960년대에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군대 문화는 어땠냐면 엘리트 문화였어요. 엘리트 문화. 일반 정치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전부 미군의 지원을 받아갖고 모든 물자가 군대 안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쇼핑몰이었어. 우리나라 어디 시장에 가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을 군대 안에 PX를 가면 코카콜라가 있고 스팸이 있고 엄청난 미군들의 물품이 쌓여있었어. 그리고 이들은 어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육사 출신들이라는 이 군적패들, 육사 출신 전체가 군적패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육사가 이때부터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최신식,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 육군 간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체계적인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미군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애들도 전부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와요. 전부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와요. 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야? 그 당시에 유학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육군 육사를 딱 나와갖고 어디 보직을 갖고 있는데 미군들이 미국에서 군 한마디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육사가 더 세다는 말들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어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 사람들은 늘 군인 장교들 특히 육사 출신의 장교들은 늘 집차를 운전병을 대동해서 다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엘리트 의식이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기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그 엄청난 그러니까 국민들은 깔보고 정치인들도 깔보고 왜 우리 그 양병기나 모든 우리 화장실 바뀐 지가 여러분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양병기 앉아서 좌병기라 그러나 좌병기 이런 앉아서 싸는 그 화장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모든 미국의 어떤 서양식 건물 기계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모든 최첨단의 어떤 기술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군에서부터 공급이 돼서 그 군에 공급된 게 이제 사회로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의 그런 엘리트 의식들이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대한민국 원조를 군 위주로 해줬던 거야. 공산화 될까봐 군을 전폭적인 원조를 군을 그렇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기고만장했던 게 군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이제 뭘 알겠어. 미국에게 어떤 이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해서 뭐 승낙을 받고 해야 되니까 미국의 원조도 손을 벌려야 되고 결국은 어때? 뭔가 국민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불법적 박정희가 사실 원래 여러분들 처음에 쿠데타를 할 때 자기가 정권이 안정되면 정치인들에게 이양한다라는 뭐 5.16 혁명 선언서에 보면 여섯 번째 조항을 보면 나라가 안정되면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한다라는 글을 해요. 글이 그 문서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여섯 번째 조항을 싹 지워요. 정권을 이양한다는 소리를 빼고 지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가 3공화국을 출시시켰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를 환심을 사야 되잖아. 환심을 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국민들은 전부 농사짓고 농경사회고 딱 보니까 어때?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맨날 그 갱이질하고 밥갈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 가카 그러면 저희도 이제부터는 공장을 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대로 지금 농토에다가 지금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일시키도록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박정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곡 수매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 추곡 수매 가격이라는 게. 왜 여러분들 1900, 그, 우리가 이제, 내가 늘 역사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엄청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요. 인구가 밀집돼요. 그게 왜 인구가, 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됐어?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서 농촌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야. 마른 새마을 운동인데, 마른 새마을 운동인데,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평생 잘 지어갖고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사 짓지 마! 하고 그 농사를 짓던 자리에다가 공장을 짓게 하는 거야. 공장을 짓게 하고 농토가 점점 없어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쌀한 가마니를 팔면 만약에 10만 원을 팔아야지 뭐 몇만, 그러니까 비료 값이랑 나오는데, 정부에서 수곡 추매가를 이 원가에도 안 되게 추곡 수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돼? 그때부터 여러분들 보따리 싸갖고 그냥 서울역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960년대 후반이에요. 1960년대 후반에 너도 나도 196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보따리 하나 싸고 이제 서울로 그냥 무작정 올라와갖고 여러분들 이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야. 서울에. 그게 뭐냐? 재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값싼 지방의 노동력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리면서 성남 구로공단, 인천 시화공단에 집중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재벌들이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현대, 삼성,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중에서 30대 대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 있는 대기업은 진짜 이 네 개만 삼성, 현대, LG, 뭐 SK 요 네 개만 꽉 잡아도 우리나라 이 대기업 폐단 없어져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을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돼. 근데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아무래도 학력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지방에서. 옛날 60년대만 해도, 그냥 50년대 후반 60,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어요? 장남만 대학 보내고 밑에 애들은, 그냥 일하고요. 또, 그런 식의 사회였다고.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가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했던 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농촌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때 농촌이 잘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농촌의 인구가 이제 수도권으로 과밀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이 인구가 집중하게 된 게 농촌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운동 자체가 농촌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농촌이 한마디로 야 새마을 운동이 뭐냐 니들 이제 새마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이 젊은 애들은 전부 서울 가서 돈 벌어와 젊은 애들은 서울 가서 돈 벌어오고 농사는 그래서 이 지금의 현실이 저게 된 거야. 젊은 애들은 전부 돈 벌러 서울로 가고 나이 드신 부모들만 저렇게 농토에 남겨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그 뭐 명절 민족의 대이동 이거 왜 생긴 거야?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고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렇잖아. 한마디로 대기업들에게 싼 노동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촌을 개발시키지 않고. 농촌을 개발시켰으면 자기네들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굳이 고향을 버리고 올라올 필요가 없었잖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결국은 저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게. 여러분들 서울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서울 가면 코베어 간다 그러죠. 그치? 서울 가면 코베어 간다는 소리 들어요. 그게 진짜 서울 사람들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서울 가면 코베어 간다는 소리가
서울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어? 뭐 얘기하는 거야? 새마을 운동 6시였어. 새마을 운동 6시였어. 그게 서울 사람들이 뭐 깍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 유래냐면, 처음에 너도나도, 처음에 너도나도 그 보따리 하나 싸고 서울역으로 와요. 처음에 너도나도 보따리 하나 싸갖고 서울로 올라와. 근데 막상 그 서울역에서 이 순진한 시골 처녀 총각들을 일자리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서 꼬드기는 먼저 올라왔던 그 시골에서 먼저 올라왔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게 뭐냐? 먼저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기당하고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순진한 시골 처녀 총각들이 올라오는 아니 그게 서울 사람들이 이 촌티나는 사람들을 엮어갖고 해먹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서울 사람들, 오리지널 서울 사람들은 정말 그 지역에서 인정 많고 다들 어디든지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갖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 가면 그 각박하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가. 기존에 원래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옆에 뭐 음식이면 나눠 먹고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와 갖고 정말 내 주머니에 돈 10원 하나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일찍 올라와서 정착한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서울 전체가 굉장히 거기는 인정도 없고 각박하고 코베어 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다들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런 그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선물도 주고 이러지. 막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어떤 그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국으로 가면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외국으로 가면 어때? 정말 내 돈이 얼마가 있나? 내 돈이 떨어지면 나는 굶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고향에서 어때? 아이 뭐 돈 좀 뭐 없으면 옆집 영수만 내가 갖고 한 20만 원만 구워봐. 막 옛날 진짜 이랬단 말이야. 우리 사회가 어땠냐면, 아 옆집 뭐 요번에 뭐 쌀 팔아갖고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가갖고 뭐 한 20만 원만 구워봐. 그러면 그럼 가갖고 옆집 엄마 우리가 그런데 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적어도 내 주머니가 말라도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밥도 얻어오고 그랬는데, 막상 그 집에서 엄마 아버지 서울 가갖고 성공하고 올게요 라고 큰소리치고 올라갔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상 여러분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들이 어때요? 마음은 서울 가면 막 일자리가 많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수많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70년대까지 우리 젊은 처녀총각들이 올라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였어? 아까도 얘기했더니 성남, 그리고 구로공단, 인천시화공단, 막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쪽으로 막 다들 유입되면서 어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잠도 못 자면서 미싱을 돌리고 공장에서 시달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태일 열사가 거기서 이제 자살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이 공장 노동자들의 과거 노동은요, 정말 우리가 무슨 근로기준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장이 납품 일자 맞춰야 돼, 밤새 하면 진짜 졸다가 미싱 손에다가도 찍고 이런 사람들 한둘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막 우리는 학교 가는데 내 또래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좀 진짜 웃겼다. 제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중고등학생의 나이밖에 안 되는데 회사에 작업복을 입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공돌이래요, 공순이래요. 정말 생각하면 나쁜 짓이었어. 제 친구들도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비하했어. 그게 뭐냐? 내 나이 또래의 젊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님들이랑 형제지간 먹여 살리려고 사실 노동을 공부 같은 걸 포기하고 정말 내 나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의 나이에 시골에서는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고 오라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공부보다는 그 먹고 살기가 시골은 여러분들 힘들어서 노인들을 내두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키면 다 돈을 벌러 갔었거든. 그게 여러분들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럼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떻게 보면 피폐해지고 지금의 수도권의 인구 과밀 현상이 결국은 삼성, 현대, LG, 뭐 우리 대이 수많은 대기업을 국민의 힘으로 키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기업에 특혜를 주고 수출만이, 여러분들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야?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치? 기억나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포스터가 뭐냐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 수출을 누가 했어? 기업들을 통해서 수출을 했어.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걷어갖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단 10원도 없었고 그 돈이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의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 기업은 그 돈을 벌어서 다시 사회에 재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점점 등치가 커지고 그 등치가 커진 그 돈이 사회에 재투자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벌어진 돈이 어떻게 정치권으로 흘러다니면서 박정희의 정치자금을 대주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끈끈한 정경유착에 의해서 한마디로 점점 지금의 삼성공화국이라는 이 정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정경유착을 얘기하냐. 외국의 어떤 초인류기업같이 외국의 초인류기업들 스스로들이 노력해갖고 한마디로 이런 어떤 엄청난 개발들을 해갖고 우리 기업을 초인류로 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진 실패와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이 성장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어. 대한민국의 대기업, 그 어느 대기업도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은 없어요. 그들은요, 너무나 지금의 막강한 대한민국의 이 재벌공화국을 만드는데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그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을 키운 게 아니라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그 정치권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력을 해서 일감을 딴 게 아니라 정치권에게 돈을 대줘가면서 한마디로 가만 앉아 있어도 정치가 자금만 대주면 이번에 그 경부고속도로 그 현대건설이 좀 추진해 주지 하면 그냥 앉아서 일거리를 받고 앉아서 모든 일거리들을 대기업은 몰아받았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출? 삼성 현대가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지네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국가가 나서서 그 이 무역을 해결해 줬던 거예요. 그런 기업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이 삼성 현대 대기업을 지원하라고 내준 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 뭐야? 국가의 예산을 따서 국가 한마디로 국가의 살림은 국민의 그당 이 3천만, 4천만, 5천만의 많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분담을 해갖고 버는 만큼 세금을 냈죠. 국민들은. 그 세금들을 정부가 모아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은 국민들의 낙후된 지역, 복지에 써야 되고 요만큼은 남북한의 현실대로 국방에 써야 되고 요만큼은 어떤 그 SOC 지자체의 어떤 공공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되고 이런 각 그 예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쓰여질 돈이 있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어갖고 국가에다가 낸 세금이 대기업의 어떤 수출을 위해서 모든 어떤 그 은행을 통한 대출들이 막 나가고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들 난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IMF를 통화하면서 여러분들 느꼈던 게 뭐야?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살려줘. 그게 맞아? 어? 우리가 IMF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공적 자금이라는 돈이 있어. 공적 자금이라는 돈. 희한하게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기업을 살려. 근데 그 기업은 국민들한테 뭔가를 해줘? 안 해. 갑질을 해. 이런 족같은 나라야. 안 그래?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줬다? 근데 그 기업은 국민들에게 갑질을 해. 그래놓고 이 정경유착이 뭐야? 정말로 정경유착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기업이 겁내야 되는 것은 소비자예요.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면 이재용이나 이런 애들은요, 지금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재판받아야 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고 불매운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 대기업이 점점 커짐으로써 가장 걔네들이 신경 쓰는 게 뭐야? 정치권에 어떻게 해야든지 정치권을 우리 쪽으로 만드냐. 그래서 삼성의 법무팀이 전직 형, 막 전직 고위 판검사들, 그리고 청와대 근무자들, 이런 인간들이 전부 삼성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삼성은 정도 경영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 출신들이 왜 필요해? 안 그래? 아니, 물론, 삼성이 정도 경영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 굳이 삼성에서 뭐하러 필요해? 그래서 삼성은 일개 대기업을 넘어서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자기네가 끄집어와죠. 그게 바로 돈의 힘이죠. 파워 오브 머니. 예. 돈의 힘. 그래서 결국은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법무팀이라는 로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 오늘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가는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정경유착의 시작은 박정희였고, 그럼 박정희, 이 대기업이 여태까지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때 수많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희생됐고, 그 희생의 대가가 삼성은 결국은 국민들이나 어떤 이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60년 동안 끊지 못하고 결국은 3대째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뭐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재용이 3대째 걸려갖고 지금 5년 1심에서 5년 그 실형이 여러분들 구형이 됐는데, 법원의 사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만 있다가 이어서 이재용 판결의 의미를 좀 얘기할게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재용 얘기하다가 박정희 가갖고 또 흥분해갖고 여러분들 좀 제가 앞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좀 헛갈리셨죠? 그냥 이해는 됐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정경유착은 이 박정희로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은 스스로가 일궈놓은 초일류 기업이 아닌 국민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기업이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은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쳤다. 노래 한 곡만 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재판 5년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의 뿌리를 꼭 알아야지 지금의 우리가 왜 이재용을 꼭 이 사법 정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5년 판결이 났어요. 5년 판결이 났는데 그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뭔 제대로 된 판결이냐. 여러분들 그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재판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있다고 보냐면, 적어도 형량은 아쉽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판결의 의미는 뭐냐? 형량은 정말 아쉽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적어도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라는 게 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윈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윈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큰 의미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법부에서 정경유착을 인정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판결이고 여태까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부여하고 싶으냐면 이재용의 바보쇼는 통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저는 사실 바지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늘 회장 재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먹던 삼성의 밑 바지 사장들을 내세워서 깜빵에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의 바보쇼가 통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삼성의 변호인단의 어떤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판결을 여러분들 보면요 그 저는 향후 우리 윈윈님 아유 또 시작 고맙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분노한 거는 특검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어떤 사법부가 5년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봐주기 판결이다. 그치? 봐주기 판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 저 새끼 저거 아이디 봐봐. 조센이야 조센. 이 새끼 일베 너 같은 새끼들은 신배라고 해. 신종 일베. 교묘하게 파고 들어갔고 아이디가 조센이야 조센. 나가 이 씨앙놈 새끼야. 근데 제가 이번 여러분들 그 판결이 걱정되는 건 뭐냐 또 의미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거야.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거야. 그럼 뭐죠? 박근혜의 판결에 엄청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판결이 있기 전에 늘 얘기한 게 이재용이가 만약에 무죄가 날 경우에는 박근혜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계는 뇌물죄가 성립돼야만 박근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재용의 판결은 박근혜에게 더욱더 치명타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사법부가 이미 죽은 권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이나 이 사법부는 죽은 권력에게는 엄청나게 센 칼자루를 들이대요. 알죠? 그건 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떡검 이런 새끼들이 늘 욕먹었던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쪽도 못 쓰다가 결국은 죽은 권력에게는 엄청난 그러나 삼성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미래의 그 일자리를 보장해 줄 만한 초인류 기업이죠. 그러면 저는 이 판결이 굉장히 박근혜에게는 엄청난 판결로 갈 것이다. 더 박근혜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가 5년 판결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딴 게 아니에요. 해외 도피 응립 자금을 법원에서 37억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다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법상 해외의 어떤 응립 자금이 50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은닉을 했을 경우에는 최하가 10년인데 오늘 법정에서 37억만 인정해줬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판결이 안 나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오늘 분석을 해보면 37억. 근데 이 판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용이보다 이 삼성의 이재용이보다 죽은 권력 박근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었으나 삼성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아요? 뇌물죄는 형성이 됐지만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용이는 돈을 줬고 대가를 바랬고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냐? 박근혜는 이미 이재용이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박근혜도 그냥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뭐 그 강압적으로 뭐 그런 거를 수사를 받겠지만 이거는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박근혜가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향후 박근혜 재판에서 왜 국민들은 모든 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80%의 국민 그리고 박근혜는 현재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치? 이재용이는 현재 아직도 삼성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삼성 공화국이라는 소리는 삼성은 아직도 이 뭐 박근혜 정권은 5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느끼지만 삼성은 6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이에요. 결국은 저는 박근혜 향후 재판, 박근혜 재판이 언제 나오냐면요. 박근혜 재판의 만기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박근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첫째보다 정경유착을 인정했고 뇌물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이 지금 어떤 그 항소를 했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재판을 보면요. 1심의 형량보다 2심에서 사법부가 더 세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심의 형량보다 사법부 안에서 2심의 형량을 더 세게 때릴 때가 있는데 저는 2심에 오히려 얘네가 1심에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생각 1심에 5년이었으면 2심에 감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재용도 저는 삼성의 항소는 오히려 좌충수라고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삼성의 항소는 좌충수라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가 결국은 이재용과 비슷한 1심 공판을 할 때 더 센 형량을 맞으면 그리고 이 1심 이후에 또 삼성과 또 박근혜의 어떤 커넥션들이 또 계속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 특검이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증거들과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그런 것들을 법정에 내밀 테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2심에서 오히려 지금 1심 구형량 5년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 삼성은 당연히 항소 자기는 삼성의 요번 시나리오는 죄는 인정되되 이재용이를 집행유예를 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잖아. 죄는 인정되되 집행유예를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왜 2심에서 이재용이의 형량을 더 높이 보냐? 잘 생각해 봐. 지금 아직까지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살아있고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박근혜 세력들과 사법적폐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2심 재판이 열리고 박근혜 재판이 열리는 지금 모든 이 시간 동안 대법원장이 바뀌고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장악을 하고 있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분위기나 사법부의 분위기나 지금 이재용의 2심을 간다 그래갖고 더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여러분들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엄청난 사법의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 현직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대법원장 그리고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사법의 적폐가 무엇인지 잘 알 텐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판사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헌법과 소신에 의해서 판결할 수 있는 2심 재판이 오히려 더욱더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공판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이재용이가 현재의 형량보다는 더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양승태 뭐 22일 날 물러나갔지만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아직 취임도 못했고 헌재 소장도 뭐 요 김희수 사법부 전체가 지금 적폐청산을 위해서 많은 인물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점점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죠?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에 들어와서도 양승태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시간은 이재용 박근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와 어떤 이 사법적폐와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법조의 어떤 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곳곳에 문재인의 인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하고 시간은 삼성과 박근혜의 편이 아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을 좀 내세울 수 있고 오늘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 나왔어요. 그 청와대에서의 이례적인 논평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 대부분 어떤 1심 판결이 지나고 나면요, 청와대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청와대에서 이런 논평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결심 공판이 일어난 다음에 이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아닌데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이례적으로 논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거 뭐야? 청와대가 삼성과 어떤 이 박근혜 사건에 대해서 1심부터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1심에서 이례적으로 청와대의 논평이 나왔다는 것은 사법부 니들 지금 어떤 식으로 판결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태까지 지금 개혁을 위해서 여러 수장들을 심었는데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청와대에서 1심부터 이 판결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평을 내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더 웃겨요. 이재용 판결 존중하나 여론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이재용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평소대로 하면 여러분들 보수로 하는 작자들이 내세우는 게 뭐죠? 헌법 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의 가치가 뭐냐면 헌법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치는 헌법을 존중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정말로 괴멸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보수의 수장이 헌법을 유린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 여태까지 과거 그들은 반공과 경제를 앞세우면서 군사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사법살인이나 이런 모든 판결이 났을 때 사법부를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거냐?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늘 그들이 공격을 했는데 지네들이 얘기하는 보수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사실상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가 원칙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재용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 엊그제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많은 국민들과 추미애 당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냐? 헌법을 인정하자 이렇게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늘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재용 판결은 존중하나 여론몰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야? 바로 이 뒷말이 자유한국당의 내심 속마음이겠죠. 결국 무슨 말이다?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여론몰이에 의해서 내린 판결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나 대대적으로 야당들은 예,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여러분들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게 무엇이다? 법원 판결을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법부 자체를 우리가 그 불신할 수는 없죠. 늘 불신해 왔지만 우리가 아직 1심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그치? 중요한 건 뭐다? 박근혜도 엄벌해야 되는 거야. 진짜 박근혜를 엄벌해야만 그 누구도 정권을 잡았다 그래도 어떤 그런 경제 권력과 붙어먹는 일은 없겠죠. 이재용을 판결을 보면서 정말 어떤 저런 수구 정권이 들어선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재벌 많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벌들 이번에 정신 많이 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네들은 느꼈을 거예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정한 권력은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삼성공화국에서 60년 동안 정경유착을 하면서 그들이 관리해왔던 모든 인맥을 무너뜨린 게 뭐죠? 그들이 여태까지 검찰 출신, 뭐 법관 출신, 뭐 청와대 출신, 정치인 출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정작 이재용이 구속을 시킨 건 누구였죠? 국민이었어. 그치?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삼성, 이재용이나 삼성그룹에서 5천만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정도 경영, 투명 경영,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나설 때 삼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기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여태까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덩치 키우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벌의 세습을,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5년짜리 권력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대기업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노회찬 의원이 여러분들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이면 최소 24년이다. 이재용 진역 5년. 미국 연방 양형 기준 매뉴얼을 보면 뇌물과액이 2,500만 달러, 약 281억 7,500만 원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해 최소 24년 4개월에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데 재판부는 37억만 인정하면서 사실상 이재용의 어떤 이런 양형 기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고 형량이 1심에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삼성이 항소를 함으로써 저는 2심의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아직도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고 사법부 안에서는 양승태 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검사,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한민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적폐청산을 위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개혁을 누구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도 대한민국의 사실 이 촛불정국에서 일어난 삼성의 이재용과 박근혜의 재판은 그들이 결코 어떤 그 정략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2심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시간은 이재용, 박근혜의 편이 아니라 시간은 국민의 편, 그리고 이 사법의 정의를 살리고 있는 사법부에 오히려 더욱더 2심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오늘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실망하셨던 분, 그래도 안도하셨던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은 그나마 5년이라는 형량이 떨어지고 이재용의 모든 박근혜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뇌물관계가 입증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경유착이라는 걸 법에서 확인시켜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사법부에서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재용의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오늘 1심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허탈한 게 뭐냐. 1심 판결 20년 때리고, 2심 판결 10년 때리고, 최종 선고심에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4년, 뭐 2년.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심 판결 20년 때리고, 점점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그게 제일 열받는 거야. 오히려 이런 사법부의 봐주기 느낌이 있는 5년 판결이 결국은 이재용 판결에 들끓는 국민들과 여론들에 의해서 2심 판결이 더욱더 세지고 대법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버금가는 판결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재용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그 정당발전위원회 그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며칠 드렸었어요. 근데 정당발전위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거는 저만의 정치 분석인데 정당발전위원회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차기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대선 후보 군으로 그 꼽히고 있는 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지금 애초에 정당발전위원회를 그 처음에 출범했을 때 당원에게 어떤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발전위원회를 뭐 지금 발전시킨다 그래서 최재성이가 사실 그 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면에 나서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이재명 시장만 나온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이우삼 민주당 제천 단양위원장이 정당발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한 사람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강북각 지역위원장도 정당발전위원회에 지금 한 명씩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앞으로 좋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어떤 철저히 어떤 뭐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민주정부가 차기 정권을 키우지 않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뭐 노무현 대통령도 차기 뭐를 키우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이 여기 합류하고 박원순 시장 측에서 합류하고 안희정 지사 측에서 합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재성이라는 사람은 그 친문의 자장이에요. 친문의 자장이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안희정 시장 측이 어떤 당원 당규 룰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좌지우지 되잖아. 당원 당규 룰에 따라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뽑히니까 당원 당규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면 좌지우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대리인들을 심어갖고 각자의 그 유불리를 따지면서 어떤 정당발전위원회가 차기 어떤 강력한 적어도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 이재명은 친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 후보를 키우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색안경을 끼면서 이 정발위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그 측의 대리인들이 합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좋게 얘기할 경우에는, 각 그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자기 세력들의 공천을, 어떻게 보면, 뭐 정당 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평전 퇴출님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민주당을 위하고 문재인을 위한다 그러면, 이런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이런 분들을 적대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친문, 모두가 친문이에요, 지금은. 현재 민주당은 모두가 친문이 돼야 되는 거지, 아직도 정당 안에서 친문 비문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지자들도 좀 그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최재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어떤 대리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라 다를까 제가 안희정 그 충남 도지사의 행보는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을 좀 해드렸듯이,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 송파 을 아니면 충남 둘 중에 한 군데 여러분들 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따고 그 다음에 당대표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큰 그림이 좀 그려져요. 생방 이 정도 시간까지 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강퇴 당하면 다시 이 방송 그런 거는 좀 우리 매니저님들이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예. 방송 도중에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직접 대답 안 해도 아시는 거는 우리 매니저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지사의 행보는 그게 더 유불리를 떠나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조에 대해서는 사이다다 극찬을 했는데,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경제와 민생 살리는 드림팀 되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예, 굉장히 그 어떤 경제부처의 어떤 수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쵸, 그 이런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통화했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죠.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뭐 제가 딱 단순하게 이 헤드라인들만 보면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자고 한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같이 뭐 먼저 전화를 한 건데, 진짜 내용은 아베가 요청을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해줬는데, 오늘 아베랑 통화를 했는데 그 아베가 요청을 해갖고 통화를 해준 거고, 어떤 말이 여러분들 오갔냐면, 지금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강제징용에 대해서 설전을 했대. 통화 내용이 강제징용의 문제에 대해서 아베가 계속 그 뭐 이행해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다, 얘기를 통화 내용을 나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야, 그 여러분들 JTBC에서 그 역사 강의해 주시는 분 있더라고, 안경 쓰신 분. 그 한 누군데, 아, 그분 참 역사 강의 재밌더라. 차이나 드림인가 뭐 하여튼 그분 참 역사 강의 재밌게 잘 하시더라. 저도 얼마 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그 설민석은 상대도 안 되고
차이나 클라스. 설민석은 상대도 안 되고, 그 교수님, 참 재밌더라. 한진이? 그분 강의 참 재밌더라. 얼마 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듣는데 참 재밌더라. 여러분들 한번 찾아갖고 들어보세요. 그 당시 그 임진,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어떤 그 일본의 그 독재적으로 우리나라 임진, 그 일본이 그 쳐들어온 게, 쳐들어왔지만 결국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다가 결국은 명나라도 한 발 빼고, 정말 재밌더라고. 한번 꼭 한진이 교수님 그 차이나 클라스 임진왜란 강의. 사실 임진왜란도 따지고 보니까 한중일 삼국전쟁이었더라고, 보니까. 참 재밌는 역사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드디어 내정한 거 알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강상현 교수를 여러분들 드디어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편 심의 방향에 지금 종편이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을 했고 지금 종편이 굉장히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해서인지 아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임명됐고요. 내정됐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온 언론학자예요. 아마 긴장 많이 했겠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언론학자고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조중동에서 보면 아 좋댔다 싶을 거예요. 네, 그 종교인 과세 얘기 여러분들 김어준 씨도 SBS 이제 공중파 진출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종교인 과세 뭐 김진표 문제가 지금 또 오늘 뉴스를 뭐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역풍을 맞으니까 종교인 과세 내년에 실시한다. 그 대신 알아서 신고해라지. 예. 그치. 한명기 교수. 맞아. 한명기 교수. 아까 내가 얘기한 역사학자 한명기. 예, 그분 강의 정말 유튜브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명기 역사 강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도 썰전에서 그 나왔지만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 민감한 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한명기 교수 맞아요. 아니 근데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어떤 그럴까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걸릴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얘네들의 소득이 밝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 얘네들 뭐 돈 뭐 얼마 있다 그래갖고 뭐 세금 뭐 40만 원 내니 50만 원 내니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실질적으로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1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있나 이게 까발려 주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막 1년에 만약에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백억의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런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서 가장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들의 소득이 밝혀질까 봐 제일 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여러분들 지금 저거 알고 있어요? 그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어떤 쟁점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의석수 180석이 있어야만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그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그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손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또 연대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꿀 경우에 그렇잖아.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가지고도 주요 쟁점 법안을 어떤 상정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경우에 바른정당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겠지. 현재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니까 꼭 바른정당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국회 선진화법을 손봄으로써 뭐 150석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어떤 모든 주요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그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엄한 소리를 했어요. 홍준표, 이 정부 곧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씨께서 이 정부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을지 연석 기간 중에는 어떤 뭐 술집이나 유흥가를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통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술판을 벌인 게 아니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5시 17분에 종료가 되는 동시에 청와대에서 건배하면서 건배사를 제의해갖고 그것도 언론 앞에서 술판 벌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홍준표 씨에게 좀 하나 경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들 바른정당 얘기 좀 하나 해줄게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요, 바른정당이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가 바른정당의 이해운이가 굉장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바른정당 안에서 굉장히 이해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운은 거의 유승민 파잖아. 그치? 근데 유승민을 또 바른정당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 또 김무성 파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딱 20석밖에 안 되잖아. 딱 국회의원석이, 의원수가 20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탈을 할 경우에, 이탈을 할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면서 그냥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종구 의원이 여러분들 홍준표가 지금 친박 척결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지금 친박, 박근혜 출당과 친박을 어떤 계속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화답하듯이, 바른정당 안에서 이종구, 즉, 이 사람은 유승민이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종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는 홍문표나 이쪽이랑 더욱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구가 친박 팔적을 청산하면 한국당과 합당이 가능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구 의원이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당이 가능하다라고 독단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운이가 지금 바른정당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의원이 얘기하는 친박 팔적에는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이장우 등을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홍준표도 그에 상응하는 것 같이 지금 박근혜를
지금 사실상 출당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친박을 스스로 자진 탈당하라고 하면서 바른정당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저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바른정당은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개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무슨 연대나 합당으로 갈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의원들 중에서도 야 국민의당에 갈 바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심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진태도 내년 그 재보궐선거 치르는 거 알고 있죠. 현재까지 보면 김진태도 지금 의원 당선 취소형에 가까운 벌금을 때려맞아갖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김진태가 사실상 국회의원직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 얘기를 좀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제가 안철수가 오늘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요. 안철수 미세하게나마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안철수가 얘기하는 미세 하게나마는 얼마나 0.00001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니 뭐 당대표를 거머쥐어야 될 사람이 미세하게나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3.1%에서 3.12%로 올랐다 뭐 이런 건가요? 정말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8월 27일 오늘 요번 여러분들 일요일 날 하죠. 일요일 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지금 제가 솔직하게 예상을 좀 해드리면 현재 그 안철수가 지금 만약에 100으로 잡으면 안철수가 40. 지금 왜 그런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안철수가 40. 그 다음에 정동영이 30. 안철수가 40, 정동영 30, 그리고 천정배가 뭐한 25. 25,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이현주가 뭐5 정도. 그래갖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40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합치면 거의 한60 정도 되는 걸로 같은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천정배가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천정배가 지금 정동영을 많이 따라와서 2등의 어떤 윤곽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동영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한 30. 천정배 25.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안철수는 지금, 1차에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모든 요번에 선거를 1차에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선 투표를 가면, 오히려 안철수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결선 투표제로 가면 천정배와 정동영이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현주가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때 처음에 이현주가 나왔을 때 안철수 실드 쳐주기라고 나왔다. TV 토론에서 버벅대는 안철수를 옹호해 주기를 위해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현주의 최종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현주가 경기 광명의 국회의원이고 옛날부터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지역위원장의 전해철이 우리
작년에 8월 27일 전당대회 할 때 이현주랑 전해철이랑 붙었잖아. 그래갖고 그 전해철이가 이기면서 최고위원 하면서 경기도 지역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때도 이현주가 경기도 지역위원장 나가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 내년 지방선거에 그 경기도지사 도전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위원장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어떤 시도 저기 기초 시의원 구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딱 공천을 해갖고 다음에 정말 뭐 지 국회의원을 다시 한다든가 지가 경기도지사를 잡는 순간 사실상 엄청난 그 이익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막 국회의원 3선하고 막 4선 하다가도 왜 이렇게 그 시도지사 하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광역단체장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국회의원은 장관급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예 국회의원이 좋아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권한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떤 그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이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그 지사 시도지사 정도만 돼도요. 예산을 자기가 집행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마음대로 쓴다기보다도 그 1년 시 예산 중에 10%는 그 지역 예산 중에서 시장이 그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돈과는 좀 멀잖아요. 막강한 정치적인 뭐 힘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 돈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돈을 자기 지역구에다가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서울시 예산이 만약에 10조라고 합시다. 1년에 서울시 예산이 만약에 10조라고 하면 그 예산 중에서 10%인가 만약에 1조 정도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임의대로 사업을 그 짤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국회의원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뭐 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나 뭐 좀 막강한 그런 파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예, 그 정동영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안철수, 마크롱, 샌더스, 안중근, 김대중 갔다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잖아. 자금 출처에 대해서 투명한데 그 지자체장들은 자기가 좀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 예산권이 있으니까. 안철수의 여러분들 극중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철수의 극중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안철수의 극중주의. 우리 구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 나는 안철수가 말하는 극중주의는 한마디로 자기는 그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나는 기회주의자 같아. 그냥 기회주의자. 이때 유리하면 우쪽으로도 갔다가 요게 좀 유리한 것 같으면 좌쪽으로 갔다가 나는 말이 극중주의자지 여러분 저는 극중주의자입니다 라는 자체가 여러분 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난 들려요. 기회주의자. 그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안철수 씨가 저 요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 표현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아우, 나 닭사도다 죽겠어. 왜 그러냐면, 안철수, 내 안에 간절함이 끓고 몸은 떨린다. 오, 내 안에 간절함은 끓고 몸이 떨린다. 너 품으셨어요? 예, 뭐, 그렇게 벌써 여름에 몸이 떨리면 어떡해요. 뭐, 품으셨나. 예.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5.18의 진상규명을 국방부 장관에게 시켰죠. 그,
딴 거는 다 민주당이 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뭘할때 거부를 할수 있어도 지금 참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믿겠어요. 아니 5.18에 늘 김대중 정신 그러고 있는데 단한 번도 5.18에 그 발포 명령자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5.18의 진실이 가려진 이유가 뭐예요? 5.18의 진실이 가려진 이유 중에 가장 큰건 뭐였냐? 국방부에서 5.18의 진실을 파기한 게 제일 많아요, 원래. 딴 데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5.18의 진실을 5.18의 어떤 TF팀을 만들어라 이거 뭐냐?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군 의문사나 막 이런 것들 가장 우리가 그 진실 밝히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국방부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 은폐하고 그 전부 그 삭제 폐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그게 진실을 밝히기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바로 여러분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의 특별 뭐 조사를 지시를 하니까 바로 전군에다가 5.18에 관련된 증거들 폐기하면 바로 처벌한다라고 여러분들 바로 명령 내려봤잖아요. 그렇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바로 5.18에 관련된 증거나 어떤 문서를 파기하는 자는 바로 뭐라 그랬더라? 바로 뭐 하여튼 범죄자로 뭐 얘기 생각한다고 그래갖고 전군에서 5.18에 대해서 문서를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특히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의 기무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이가 옛날에 보안사령관 했던 게 기무사로 바뀐 건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기무사면 어떻게 보면 군대의 CIA죠. 군대 CIA인 급인 기무사가 옛날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할때 결국은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무사 이런 데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5.18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여태까지 그 보안으로 돼 있던 5.18 관련 문서들을 다 보안을 해제시키면서 지금 뭐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국민의당이 지금 난감한 게 뭐냐면 아니 딴 거는 다 반대할 수 있어도 5.18의 진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특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만들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딴 것도 아니고 5.18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려다가도 이번에 5.18 특별법을 만드는 걸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시를 하니까 국민의당이 연대는 바른정당이랑 하고 싶은데 5.18 빨리 특별법 만들어라. 왜? 내일모레가 바로 진짜 내일모레가 그 전당대회인데 5.18 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호남의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지금 말을 안 해도 지금 국민의당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을 이를 그 문준용 씨 취업특혜 조작 사건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또 한마디로 어휴 저것들 자기네들이 잘못은 했지만 미운 건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 하나하나 내는 걸 보면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민주당과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5.18 특별법을 만들다는데 어떻게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마음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데 협조는 민주당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속으로는 들끓을 수밖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몇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 가지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지금 정가를 여러분들 휩쓸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제1안, 2안, 3안, 4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 들어 가장 흔하게 나도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보수 연대설인데 일안으로 지금부터 일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어떤 식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동의하시는 거몇 번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안으로는 한국당이 바른정당 일부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고 양쪽 모두 지방선거 참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당이 박근혜 친박 청산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바른정당 비주류 의원 14명이 한국당으로 옮기는 내용이고요. 한국당과 바른정당 주류가 당대당 통합을 하기에는 너무 척을 졌다는 계산 속에 나온 고육책인데 한국당 지도부는 이 시나리오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바른정당 지도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환이에요. 한마디로 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흡수한다. 바른정당의 의원 친박을 척결하면 바른정당 의원들 13명에서 14명이 뭐 넘어간다. 이게 일환. 이하는 거꾸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안인데 바른정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당 지지율 20%에 올라서면서 한국당을 만약에 당 지지율을 바른정당이 제치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이 흔들릴 것으로 기대 중이지만 바른정당 지지율이 아직 부진한 탓에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임.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앞두면서 중도 연대론도 자주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한국당이란 거대 정당 사이에서 군소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양당 수뇌부에서 엿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에베레스트 등산인만큼이나 어려운 일, 바른정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연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세 번째 안, 양당 체제 복규 시나리오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바른정당 일부가 한국당으로 이탈하면서 양당 체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내용인데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최근 박근혜 출당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바른정당 비주류의 합류를 겨냥한다는 러브콜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정치 분석해 드린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단 인사 지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1급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 초기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현장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급 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조만간 대규모 인사 이동이 진행될 예정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새로 임명된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와 부처 사이에서 인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인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실장 없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적 운영이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그 부처의 그 수장들이 바뀌면서 그 부처와 코드를 같이 했던 1급 공무원들이 전부 사표를 내서 현재 1급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노영민 그 의원 얘기 좀 해줄게요. 노영민 전 의원이 중국 대사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당초 대선 직후였던 5월 중순께 중국 대사 내정이 이 공식화된 후 상대국과 합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거쳐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주미 대사 인선 방향이 가닥이 잡히지 않아 7월 중순에서 다시 8월 하순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노영민 전 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출마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정가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가에서는 당초 6월에서 7월 임명을 전제로 2018년 1월에서 2월 귀국을 점쳤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노경민 전 의원은
출마가 어려울 경우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차출설도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노 전 의원 진영에서는 여전히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호 전 부총리가 정계 복귀설이 모락모락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을 떠났다가 관가에서는 유 전 부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교수가 아닌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호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 때 입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뀐 뒤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며 정계 복귀를 열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유 전 부총리의 구체적인 출마 지역도 거론되고 있는데 유 전 부총리가 출마를 저울지라는 곳은 그가 정치인 2세로 출발한 송파구 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송파 을에 어떻게 보면 아주 빅매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곳이라서 자칫하면 내년에 안희정, 홍준표도 송파 을 출마설이 있고 그래갖고 가장 최대 접전지가 송파 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자강론 흔들. 바른정당은 표면적으로는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유지할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기류라고 합니다. 이해운 대표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이 축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의원들조차 와해 위기에 놓여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의원들과 교류하며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한국당의 상황 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어수선한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의원 10여 명이 단체로 모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유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김무성 의원이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승민이나 이혜훈이가 당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김무성을 따랐던 의원들이 김무성과 지금 다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홍라이 이건희 삼성 회장이 IOC 위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홍라이 여사가 서울 한남동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홍라이 여사의 부동산 거래가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 홍라이 여사가 관장으로 있었던 서울 한남동 소재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바로 맞닿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홍라이 여사는 105억 원을 받고 삼성문화재단에 이곳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매각 전엔 개인 사무실과 미술품을 보관하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일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안팎으로는 굵은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세간에선 삼성과 행보가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홍라이가 저렇게 현금을 어떻게 보면 지금 확보를 해야 급하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생긴 거거든. 내가 볼 때는 홍라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용이가 사실 이 법정에서는 전면에 등장하기 어렵죠. 이제 삼성인 어떤 부회장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홍라이가 이부진을 앞세워갖고 어떤 삼성의 지분권을 더 확보한 다음에 삼성의 전면에 나오는 제가 볼 때는 홍라이가 이부진을 앞세워서 옛날부터 이부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솔직히. 그래서 홍라이가 이부진을 앞세워 갖고 삼성의 어떤 주식을 좀 확보한 다음에 지금 이재용이가 사실상 이 재벌 총수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진과 홍라이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딴 거 관가 얘기 좀 해드릴까? 관가 얘기? 관가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 요거 하나만 해주고 끝낼게. 요거 이게 좀 눈에 띄어갖고 뭐냐면 변호사 TV 광고 시대 개막.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 스스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변호사 TV 광고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울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17일 한 법무법인이 방송광고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배우가 등장해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시장의 방송광고는 법률 전문 방송에서의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광고 방송 광고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라고 하고요. 다만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의에서 경쟁 과열 등을 우려해 전문이란 단어를 빼고 대표 변호사 이름을 반드시 넣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변호사도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에 가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에 가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2만 명이면 사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변호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야지 아무래도 변호사들을 많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찾는 건데 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도 변호사들도 그 일거리 잡기가 더욱더 힘들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